그 다음에는 진심의 곤드, 예, 영험을 시험한다, 살피다 그렇게 되었죠. 진심의 곤덕을 시험하다, 직접 시험하다, 예, 경험하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어떤 이가 질문한다. 진심이 앞으로 내 앞에 그러면 진심이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에, 예? 어떤 게 이 진심이 그 진심의 공덕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이 진심의 성숙된 걸림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예. 이런 점도 좀 생각이 나겠지요. 자꾸 대가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다가 우리의 닦아나가는 진심의 공덕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그게 틀림없는 성숙된 공덕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렇죠? 진심이 앞에 현전하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이 진심을 성숙해서 걸림이 없는 줄을 알겠느냐? 대답이다. 도도 있는 사람이 이미 진심이 현전한 걸 얻었을 때에 그 모든 공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다만 옛날에 버릇이지요. 마음이나 육체적이나 모든 습기 버릇을 다 없애지 못하면, 제하지 못하면 익은 경계, 마음 공부가 익은 경계를 만나더라도 어떤 때는 잃어버리고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 어떤 때는 생각을 잃어버린다. 그 공덕을 모르고 넘어가 간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소를 먹일 때에 소가 질이 잘 들여져가지고 꽃비 끌고 갈 필요 없이 휘처리 잡을 필요 없이 모든 거 이렇게 익어지고 순해지고 순수하게 따라올 만큼 되더라도 이 말이죠. 예, 모구에 소를 먹임에 조복을 받아가지고 꽃비에 이끌려서 수승한 곳까지 이르르더라도 모든 거 다 내 말대로 다 꽃비 잡으면 그대로 순하고 내 끌고 오면 따라오고 다 하는 경계까지 이르더라도 도착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채쪽과 꽃비를 놔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붙들고 바로 마음이 완전히 조복되고 그런 실천해 나가는 하나하나가 편안하고 온건해져서 남의 집에 묘가 가운데에 나아가더라도 소가 결국 남의 집에 곡식밭에나 채소밭에 들어가더라도 그 곡식이나 채소를 상하지 않는 그런 경계를 그런 때를 기다려야사 직대란 기다린 대자를 거서 새겨야 되겠죠. 예, 그때를 기다려야사 바야흐로 감히 손을 놓을지니라. 이거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이가 마음 공부를 바깥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좀 조복이 됐다고 생각되더라도 완전히 방심한 상태 어떤 일에도 동요가 되지 않고 망상심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공부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경계에 이르른 다음에 공부 꽃비를 늦추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그때까지는 공부 꽃비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걸 믿는 소에 비유해서 꽃비 이렇게 그대로 놔둬도 몇 걸음 따라오는 그런 상태에서 안심하지 말고 완전히 꽃비를 넣고 난데도 그 짐승이 남의 채소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가도 그 곡식이나 채소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야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 그러듯 우리의 마음의 공부도 조금 익어졌다고 해서 방심하다가 보면 안 되고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돼서 완전히 꽃비를 잡을 필요도 없고 채쪽을 잡을 필요 없는 차원까지 도착해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열반하신 만선 스님이라고 근데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도인 스님입니다. 이 도인 스님이 북순산 여기 수덕사에 계셨어요. 수덕사에 계시다가 6.25 사변까지 덕순산 중간에 이어서 서울 쪽으로 곳곳에서 공부하다가 덕순산에 계시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당신도 어떤 암자나 절을 맡아가지고 당신 밑에 젊은이들이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 그때의 그 여기 보현회관 초기에 그 지도전 그 성암거사라는 도인 거사가 계셨죠. 그분의 스승 박고봉 스님, 순산 스님의 법사 스님 박고봉 스님한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고봉 스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통도사의 경봉이라는 스님이 공부를 맑게 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공부를 맑게 짓는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공부를 하는데도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맑게 짓는다. 장애 없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그 만성 스님이 통도사 내려가시가지고 그 경봉 스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 옛날부터 비구니 스님 괄시하는 절이에요. 비구니 스님은 아주 무시하고 괄시하고 중간까지도 비구니 스님은 참 무시하고 괄시했어요. 통도사에서. 이건 조금 옆으로 농담입니다. 통도사에서 비구니 스님을 크게 괄시하고 무시했는데 한번 통도사에서 가사불사 한다고 모두 신도님에게 화주를 얻고 거두와 권선을 얻어서 가사불사를 하는데 가사불사라고 하는 게 남자 스님 속에 바느질이든지 그 익어진 분이 몇 분 계시기는 하고 하지만 그런 세밀한 일을 어떻게 비구니 스님만큼 보살님만큼 세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도사에서 비구니 스님을 괄시하는데 가사불사에 와서 거들어주는 비구니 스님이 없는 거예요. 가사불사를 못하고 중단한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듯이 우리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완전히 익어진 다음이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 길들이는 절절마다 가면은 심우도라고 해가지고 벽화에 소 찾아가는 그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대로 우리 공부해 나가면서 마음 다스려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하적하는 걸 그려놓은 게 그 심우도입니다. 심우도인데 우리의 마음도 어느 차원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완전히 이게 확 고부까지 놔버리고 난 뒤에도 이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는 차원, 그런 차원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안심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비유해가지고 그 솔미기는 아기가 꽃비를 잡고 휘철이를 갖고 가는데 꽃비 놔놓고 몇 걸음 갈 수 있고 휘철이 필요 없이 쏙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원까지는 누구나 다 가지요. 하지만은 그렇게 내보내고 지 멋대로 보내도 이 소가 남의 곡식밭에 채소밭에 들어가서 또 설사 끝까지 발을 들이놔더라도 곡식을 해치지 아니하고 채소 같은 걸 해치지 않을 만한 차원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꽃비를 낳아야 된다. 우리의 연불이든 화두든
주력이든 공부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조금 순탄해진다고 공부를 늦추거나 꽃비를 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인이 진심을 얻은 뒤에 완전히 깨쳤다? 억지소리로 깨쳤다라고 붙여보십시다. 도인이 마음을 깨친 뒤에 먼저 또 공을 써서 보양한다. 보양한다. 보림이다 소리를 하죠. 한국 불교에서는 공부 도를 깨친 뒤에 보림한다 그러죠. 이거는 보존할 보자하고 맥길 임자 보임인데 보임인데 발음을 보림한다 그래요. 공부 마음 공부 깨친 뒤에 보림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딴 데처럼 망상이 일어난다거나 공부가 끊어진다거나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 다스리는 기간을 보림한다 그러죠. 예, 석가 부처님이 그 부타가야 대탑 앞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쳐가지고 3주일을 그 그대로 앉아 계셨다는 거, 요게 그 사이가 석가 부처님의 보림한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공부인들이 진심을 얻은 후에 먼저 공을 써가지고 보양해서 보림해서 대영용이 있어야서 큰 힘이 완전히 구비되어야사 바야흐로 가히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느니라. 만약 이 진심을 증험할 때에 예, 증험해볼 때 경험할 때에 먼저 평생 사랑하던 바 좋아하던 경계를 가져와가지고 때때로 생각을 면전에 하되,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 좋아했던 일 지나간 날의 습관, 예? 그러면 평소에 술을 좋아했다, 도 깨쳤다, 대 깨친 다음에 술 그대로 갖다 두고 그 술병 생각이 안 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도 어른들이 영명 연수선사 같으니 그랬지요. 또 오줌을 갖다 놓고 술처럼 마실 수가 있는 차원에 가야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술하고 또 오줌하고 차별 생길 차원에서는 술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또 오줌 갖다 놓고 술처럼 술 마실 수 있는 차원까지 가야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익어진 다음에 공부가 완전히 보임이 돼서 익어진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진심이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걸 경험할 때 먼저 평생에 좋아하든 바 사랑하든 바 좋아하든 바 경계를 가져와 가지고 때때로 바로 내 앞에 내 마음에 그 생각을 갖다 두되 전을 의지해 가지고 앞에 들은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일어나면은 그렇죠. 다 깨쳤는데 지나간 날의 습관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차별심,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아주까지 도의 마음이 완전히 익어지지 못한 상태다. 만약 그런 경계를 다 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나지 아니하면은 이때는 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익어졌다고 긍정해도 된다. 비록 그러나 이와 같이 완전히 공부가 성숙하고 익어졌지만 오히려 이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다. 예? 일부러 이렇게 해봐도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속에 좋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차원보다는 못하다, 못하니 또다시 마음을 증험하되 만약 미워하는 경계, 싫어하는 경계, 사랑하는 경계를 만날 때에 특별히 일부러 징계심을 일으켜서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하여금
묘하고 사람 경계를 취하더라도 내가 일부러 끌어 땡기오더라도 마음이 만약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 이 마음이 걸림이 없는 게 노지 배우와 같아서 들에 나미기는 큰 소처럼 돼가지고 묘가를 상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계까지 이뤄야 된다. 조금 무언가를 깨쳤다고 해서 다진 게 아니다. 이건 참 그 구별을 짓기가 어렵지요. 흔히 농담을 합니다. 부산 쪽에 해월 스님이라는 도인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 쪽에는 용성로 스님, 덕승산에는 만공로 스님, 부산 쪽에는 해월로 스님을 3대 도인이라고 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산 쪽에 해월로 스님 가장 무심도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보살님네가 그렇죠? 사무실에 가가지고 살림 맡은 스님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무슨 큰 스님에게 뭐 부탁하고 하면 무엇이 잘 되듯이 자꾸 큰 스님 찾지요. 해월 스님에게 그 제자들이든지 보살님네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드려요. 그럼 해월 스님이라는 어른은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몸 팔아가지고 쩔쩔 매는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와요. 채소 같은 것도 그런 거 사오시고 찌꺼럭 짓는 거 사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사와요. 그래갖고 쟤 잘 지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살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의 돈 받아가지고 남의 죄를 지내줘야 되는데 물건은 엉뚱한 물건을 갖다 놓고 죄를 지내주자니 이게 됩니까? 안 되니까 살림 맡은 분들이 늘 이렇게 노스님에게 직접 돈을 갖다 주지 말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돈을 맡기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죄를 지낼 수가 있지. 노스님에게 돈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밑에 스님 내가 노스님을 막 부회를 돋았어요. 화를 다니까 그 해골 노스님이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노스님을 막 부회를 돋아서 화를 지은 스님이 도인 스님도 진심이 있습니까? 딱 이러니까 노스님 답이 이 새끼 방광이지 근데 그게 진심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진심이고 어떻게 그게 진심 아닌 건지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 잘 단속해가지고 모든 일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영불이든 무엇이 순수해져도 내 마음 속에 분별심, 순간적으로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이런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차원까지 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익어진 경계지 공부 조금 됐다고 해서 뭔가 불빛을 봤다고 하더라도 썩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게 순간적으로 무의식 속이라도 떠오르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공부가 덜 된 경계다 이겁니다. 예. 옛날에 부처님을 꾸짖고 그 글자 자체가 언덕아차인데 이거는 입구변에 오를 가차 한자 꾸짖을까? 꾸짖을하라고도 그러죠. 꾸짖을까? 자, 잘못이죠. 인쇄가. 예. 고유 아불 했는데 갑을 꾸짖을까? 욕할까? 예. 갑을 매죠. 옛날에 부처님을 욕을 하고 조사스님네를 욕을 하던 사람들은 이 마음과 더불어 성운이끄는 그 스님들은 공부의 차원이 그렇게 깊어져가지고 다시 변동이 없는 차원까지 도착을 했는데 금연견 예, 그 하여금영자가 이제금자 잘못이지요. 요새 보면은 이만 금연 자입종문에 겨우 지금 보면 조금 겨우 진리의 문에 발을 들이놓았을 때에 이 도에 깊은 곳, 먼 곳 가까운 이유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문득 부처님을 욕을 하고 조사스님네 욕하는 걸 배우는 사람은 가장 계산이 빨랐다. 잘 못됐다. 아직까지 자신 차원이 그렇게까지 못 됐는데 그 스님의 흉을 내는 건 잘못이다. 요즘 한국 선방의 젊은 스님네 보면은 스님네 그 공부 그렇게 무섭게 공부를 짓는 차원은 배우지 않고 오히려 술 마셔도 그만이고 마구잡이 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마구잡이 하는 행동을 먼저 익히는 이런 거는 가장 잘 못된 거다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거죠. 요새 젊은 스님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별난 행을 하고도 꼭 어른들에게서 감정을 다 받았어요. 근래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금봉노 스님, 전강노 스님, 뭐 이런 어른들이 한참 있을 때에 덕순상 스님 내가 대구에서 모였어요. 그래도 다 도를 깨쳤다고 자부심을 다 가는 큰 스님네 어디든지 가서 조실이라는 자리에 앉으실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 일곱 분이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술자리에서 실컷 잡수신 거예요. 술자리에서 술하고 고기하고 실컷 잡수시고 우리는 공부인이니까 술만 마셔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 한마디씩 해라. 여기에서 도를 읽어라. 이 자리에서 술 먹고 고기 먹는 이 자리에서 도 한마디 읽어라. 그러니까 스님네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어떤 일을 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강 스님이라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발로 술상 걷어차고 이 사람 빰도 치고 저 사람 빰도 치고 휘청휘청 완전히 미치고 흉내를 한 거예요. 자, 우리끼리 여기에서 내가 가장 도를 바로 읽었다고 자랑해봐야 결정이 안 나니까 만공노 스님한테 가가지고 전체적인 감정을 받자. 누가 도를 바로 읽었는가 가자. 그래서 그 일곱 분이 다 이 덕순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공 스님 앞에서 우리 일곱이 대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셨습니다. 공부인이니까 그대로 술만 마셨으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서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습니다. 누가 술의 도를 가장 잘 읽었습니까? 그럼 만공 스님께서는 전강이 가장 바로 읽었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 술의 도는 미치광 행세를 한 전강이 바로 가장 바로 읽었다. 그렇게 하듯이 근래 어른들은 자그마한 행동 하나를 해도 꼭 어른들에게 와가지고 바르게 깨달아서 진리대로 행동을 했느냐 진리와 어긋난 짓을 했느냐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와가지고 딱딱 그렇게까지 감정을 받았어요. 근래 젊은 분들은 막 그런 풍토가 거의 없습니다.